방버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버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버방과 하루의 시작과 골프의 시작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버방을 알려주시면 더욱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골프 실력의 핵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골프의 깊이를 훨씬 더 깊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대한민국의 멋쟁이들만 찾아입는다는 비스포크 데님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 장갑 가성비론 최고입니다. 빅토리지 디자인 간지나고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갑이니까 여러분들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정타율을 무지하게 높이는 방법. 아, 뭐 정타율을 높이는 건 뭐 스윙 궤도가 좋으면 되지, 뭘 또 끌고 내려오는 거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스윙을 제대로 배워도 정타율이 떨어지는 데에는 이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가 틀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가치의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의 가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백스윙 드는 건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둘, 셋, 가치. 상체와 하체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백스윙을 가면 하체 먼저 리드하고 따라오고 막 이런 거 하고 여기에서 손 내려오고 막 이런 거 신경 쓰니까 맞았다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건지. 이건 뭐 스윙 폼도 필요 없어. 내가 만약에 이런 스윙이야. 그러면 번쩍 들었어요. 들고 둔 다음에 둘, 셋,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둘, 셋, 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체를 돌린다면 같이, 그냥 팔만 간다고 해도 같이, 뭐 하체 안 돌릴 거면 같이, 돌릴 거면 같이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갑니다. 자, 아니면 뭐 정상적인 스윙, 백스윙 들고 둘, 셋, 같이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둘, 셋, 같이. 근데 여기에서 또 핵심 포인트가 있었으니 같이 할 때 가짜에서 왼발이 디뎌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왼발이 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렇다고 또 왼발 또 얘기하면 또 그것만 또 하고 있네.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봅니다. 여기에서 둘, 셋, 같이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둘, 셋, 같이.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제가 왼발을 디디는 걸 알려드렸지만 나중에 또 왼발 디디는 것까지 신경 쓰면 또 이게 또 엉성해져. 이게 좀 약간 경직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아우, 그냥 이병옥이다 힘들어 줄 건데 그냥 야 공칠 때 같이만 하래. 둘, 셋, 같이. 같이만 하면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옥선생 스윙 보면 진짜 뭐 다른 거 막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공 때리는 타이밍이 늘 일정한 게 같이. 그러면 제가 그걸 생각을 할까? 아니, 생각 안 해요. 둘, 습관이 됐으니까. 여기서도 둘, 셋, 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감기긴 했어도 임팩트 그냥 팍 임팩트 완전히 끝장나게 치는. 왜냐면 손 동작은 조금씩은 다시 해줘야 되니까. 또 둘, 셋, 같이. 그러면 정말 내가 같이만 해도 거리가 되게 멀리 나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왜 거리가 안 나냐면 맨날 스윙폼 뭐 가치는 아예 없고 그냥 스윙만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휘두르는 그 폼만 잡고 있으니까 뭐 그게 되나? 뭔가의 그 임팩트, 으아악! 하는 막 그 순간에 그게 있어야지. 자, 또 이번에는 좀 우악스럽게 한번 쳐볼까요? 둘, 셋, 같이 했어요. 몇 나갈라나? 야, 좀 너 멀리 가지 마라. 250 떨어지고 260 넘고 266 헤쥬! 한번 했더니 으리!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자, 또 그냥 너 이제 좀 응? 해가지고 응? 같이! 또 했어요. 또 같이. 몇 나가려나? 떨어지는 거 250 떨어지고 이것도 한 60 나가겠네요. 261. 그쵸?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골프 스윙은요, 이제 여러분들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냥 완전히 형태를 할 수 있지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꾸실 필요도 없어요. 상하 밸런스만 잘 유지해도 굉장히 멋지게 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방법방에서 꼭 뭐 어떤 거는 판도라급이고 아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프로치 한번 이것도 얘기해 볼까요? 어프로치 할 때 실수하는 건 뭐냐면 보통 하체 따로 상체에서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투박한 느낌이더라도 여기에서 둘, 셋, 같이 또 둘, 셋, 내려가서 빨리 내려가, 너 내려가, 역시 둘, 셋,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방법 알겠습니다.